사랑이 사랑으로 가길 내 몸이 계속되는 따스한 깨지길 이루어지지 않는 꿈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분이었어. 근데 저기 진짜 좋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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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저희 부모님이랑 리사님 부모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했거든요. 딱 울고 계시니까 저도 울컥해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생각했던 BTS는 내가 봐왔던 SNS로 뭐 내가 영상으로 봐왔던 BTS는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멤버들도 정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진짜 긴장돼. 안녕하세요. 약간 알로하 느낌인가 이거? 알로하. 언니 저는 알로하로. 알로하 저번에 샀잖아. 입었지 안 입었어? 안 입었어요. 한 번 더 도전.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모아나 느낌. 이거 괜찮은데 근데? 아 진짜 귀여운 거 너무 많아요. 이런 빈티 스타일. 빈티 아니고 빈티지. 빈티지. 와, 와. 감사합니다. 아 시원해. 감사합니다. 예. 네. 과자 역시 잘 먹겠습니다. 먹고 싶냐? 온 나라고 또 언제 또 찾아올 수 있는 나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연도 2일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긴장되지 왜? 와, 신기해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지금 내가. 맞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지금 좀 신기했어요. 뭔가 오래가는, 그지? 회사만 하는. 근데 저도 고치기는 별로 원하, 고치기 싫은데. 진짜인데? 처음에는 이제 막 쫓기는 방향으로 좀 정신없지. 정신없이 했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좀 알아가면서 좀 하다 보니까. 매 아니면 하모. 관심이 있지 않은데 막상 또 싫지 않아서 이거. 나중에 만약에 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뭔가 좀 오늘 뭔가 되게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올 뻔했었는데 참았어. 왜냐면 제가 울면 진짜 오래 계속 울거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과대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닌 것 같아, 불안하는데 뭐 이러니까 저도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특성이 해보면 4년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저 이제 3년 차입니다. 진짜 알아가면서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언니 저 폭라우시사 저희도 딱 살짝 그 식인 것 같아요. 뭔가 앓고 있고 막 혼자 생각하고 있고 안 그러고 저희도 다 얘기하거든요. 진짜 어릴 때 해봤어요. 약간 프레쉬 코코넛이어서 기억나지? 네, 기억납니다. 가방 뒤로 나왔네? 직접 원래 들어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블랙핑크의 리사라고 합니다. 해외 이제 좀 투어 시작해서 자주 나가는데 헬스장 꼭 가요. 잘 나오고 있는 건가? 이거 좀 들어볼까? 마지막 처럼이죠? 네,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집 따로 하지 않지만 귀여운 거 있으면 사는 편이에요. 종목은 제가 딱히 피규어 구경하러 가려고 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드리고 싶었고 막 저희 오기 전에 12시부터 계속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원했던 꿈은 거의 다 이뤘고 이제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프라이즈였구나. 아유, 혼자예요? 어? 저 혼자 아닙니다. 오늘 살짝 태국 라면 먹고 싶어요. 요리를 못해서요. 라면밖에 못합니다. 오늘 라면 먹어야지. 아, 덥네. 26! 버스 베이비 봐야 되겠다. 예! 와! 어떡하지? 내일 촬영인데? 괜찮아? 10시야. 아직 10시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o. 이제 가자, 우리 이제. 한번 원래 저리죠. 제가 먼저 할까요? 집 가는 길인데. 아, 진짜요? 저는 오늘 스케줄 끝나고 작곡만. 이게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오늘 완전 유명했잖아요. 떡볶이, 순대하고 튀김, 고구마 튀김. 이게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맛있겠다. 빨리 가고 싶어. 배부르다. 졸린데. 주문할게요. 엄마들이랑 또 이렇게 밤 먹으러 좀 자주 나와야 또. 진짜 좋아서 먹어. 저 진짜 다 잘 먹어요. 매일 엄마랑 수다를 떨어야 돼서. 엄마랑 말이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안 보면. 뭔가 또 이게 다 같이 자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집은 더 좁았어도 뭔가 이거 추억 같은 게. 5년. 연습생들 다 같이 자다가 지금 이제 각자 방이 생겼어요. 그렇지. 네, 그때 태국에서 쿨렐레가 유행이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되게 숙소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안 보면.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